네. 첫 코너, 첫 순서로 미래에셋대우의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뵐 때마다 아주 그 빛이 나십니다. 오늘도 헤어를 좀 새롭게 단장하신 모양이죠? 아, 머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잘라야 되는데 내일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 굉장히. 아, 예약을 또 하시는군요. 아, 예. 주로 가시는 미용실이 또 있으시고. 아, 집 근처에. 아, 집 근처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집 근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자주 가는 홍대 쪽에 하나 미용실을 뚫어봤는데요. 제 머리가 지금 흰머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지금 한 상태고요. 염색을 하는데 그 문어 먹물 염색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세계 문어의 날입니다. 박광남 연구위원님도 이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세계 문어의 날을 맞아서 중국 네. 시장을 먼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본토 시장은 오늘까지는 네. 휴장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다시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라고 해봐야 내일 하루하고 다시 쉬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일은 어제도 열린 것처럼 금일도 열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의 핀테크 산업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뭐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 정도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도 내용이고요. 이제 또 뭐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어느 기업들을 또 얘기를 했냐면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타겟은 지금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엔트그룹하고 그다음에 텐센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규제를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 시기 네. 사안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나타날 수는 있다. 네. 그래,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엔투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는 중국에 기반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국 자체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피해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을 했고요. 저도 그 방향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대부분 페이 결제 같은 경우에 중국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비중 자체는 사실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좀 네네네.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만약에 이건 정말 가능성이 굉장히 옅은 사건이죠. 만약에 네. 중국 외에 글로벌 모든 지역에서 만약에 규제가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뭐 반도체와 달리 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챗을 규제하는 건 아니고 위챗 페이를 규제하는 위챗 거죠? 위챗 페이. 아. 예, 핀테크 규제까지도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네. 일단은 첫 번째 상징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기는 하다 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마이너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이제 위챗 페이나 알리페이를 활용해서 중국 정부가 좀 추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위안화의 국제화,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좀 높이는 거거든요. 네. 예, 단면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면세점에서도 네. 사실 저희는 해외 가면 예를 들어 달러로 환전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신용카드를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유로화를 환전해 가거나 해서 그 나라 돈으로 쓰지 않습니까? 네. 예, 중국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면세점 와서 이제 물건을 살 때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그냥 결제를 하십니다. 아, 알리페이 이렇게 써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가 바로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위안화의 통용을 늘리고 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좀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다만 뭐 실제 기업에 미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네. 뭐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지표 나오는 것들 이제 오늘하고 내일 안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뭐 일단은 12일 월요일에는 중국인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비중이 발표가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채권이 뭐 오늘 아까 퇴근길에서도 또 김유진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인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늘었는지 여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일 목요일에는 조금 보실 만한 지표가 나올 텐데요. 중국의 CPI, 9월 CPI하고 네. 소매 판매, 그다음에 사회융자 총량, M2 통화 재고 등 유동성과 소매 관련된 지표들이 좀 나오니까 네. 이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나오는 여러 지표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갑니까? 예, 뭐 금일 네. 중국은 좀 짧게 하고요. 유럽 말씀을 드리면 유럽 증시는 현재 시점에서 대략 한 0.5에서 0.4%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로존의 코로나 확산세는 어떻게 보면 좀 심상치 않은 듯한 네. 움직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일간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섰어요. 사실 상대적으로 독일은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전일에 베를린에서 10일부터 시내의 음식점, 술집, 상점 등을 오후 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다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밤이죠. 아, 밤에는? 네, 밤에는 네. 맞고요. 그다음에 공원 등 공개된 모든 장소에서도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네. 봉쇄 조치 기간도 31일까지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간 확진자 수가 이제는 2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나타났습니다. 18,000 명을 좀 넘어섰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집단 방역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거의 그렇게 가는 수준처럼 지금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제가 네. 주요국들만 주로 코로나 지표를 봤었는데 유럽에 네. 있는 웬만한 국가들을 다 눌러서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유로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은 좀 그 스칸디나반도에 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네. 확실하게 2차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없다. 지난 3, 4월 때 이제 1차 팬데믹 때 이제 확진자 기준으로만 본다면 네.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오히려 2차 팬데믹에 확진자 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 뭐 2만 명 정도가 하루에 확진될 정도면 뭐 그보다 몇 배수 이상은 당연히 걸린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 다 추적이라는 게 우리처럼 뭐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이 감염이 됐다면 거의 그냥 집단 방역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요. 여튼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봉쇄령이라든지 봉쇄 조치를 여러 군데에서 내리고 있다. 예,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저희는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코로나의 질병에 대해서 뭐 폄하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위험성은 당연히 크고 뭐 부작용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네. 시장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확실하게 좀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1차 상황 때의 그 시장의 급락과 네. 지금의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에 일단은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봤고 두 번째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가 네. 있을 거고요. 뭐 이제 백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치사율이 낮아진 부분 등등의 이제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게 네.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거처럼 급 발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과연 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들은 일단 가지고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일에 대해서도 지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지표? 드리면 네. 유럽에 대해서 지표 말씀드리면 13일 화요일에 독일 JZEW 경제전망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래도 유로존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로존의 심리지표로서 대충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16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유로존은 사실 디플레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 따라서 전일에도 라가르드 총재가 바로 얘기를 했듯이 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등등을 좀 보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라가르드가 언제 얘기한다고요? 이미 7일. 7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추가적인 부양책과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또 디플레 우려가 발생이 된다면 네. 시장은 디플레 우려 때문에 빠진다기보다는 더 빨리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까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 시장 선물 지수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한 0.8% 정도 올라가고요. 다우존스도 한 0.83, S&P 500 또한 0.6% 가까이 상승을 하는데 전일부터 나타나는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다우, S&P, 나스닥까지 같이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누가 더 세고 말고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좀 동일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예, 전일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없다고 하다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뒤집었죠. 이제 뭐 항공업계 지원 가게에 대한 현금 지급이 우선돼야 된다며 소규모 부양책에 대한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코멘트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펠로시 하원 의장도 비난을 했지만 문우신 장관하고 항공사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의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네. 대선 전에 타결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항공사에 대한 지원 같은 부분들 좀 미세한 부분들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항공사 같은 경우들 9월 30일까지 지원책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었어요. 대략 뭐 6만 명이 넘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해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처음에 지원을 해줬을 때 네. 고용을 유지하는 형태의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지원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항공사들도 이제 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다만 바로 일어나진 않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양책의 통과를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이제 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투표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핀셋 적인 이제 소규모의 부양책은 좀 통과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뭐 현금 살포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필요한 혹은 뭐 급해 보이는 곳들에 대한 아주 제한적인 지원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전면적인 합의는 어렵다.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도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고 네. 아니면 혹은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면 아마 그 시점 이후에는 좀 빠르게 경기 부양책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점의 지연을 시장에서는 지금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점 지연되는 것 정도는 네. 뭐 괜찮은 것 같아. 로 아직은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카멀라 해리스랑 펜스랑 저 부통령 토론이 있었죠. 네. 그건 어떻게 판결이 좀 났습니까? 일단은 언론 이제 미국의 정치 뭐 평론가들의 이름을 좀 빌리자면 뭐 해리스가 조금 더 낫다. 네, 뭐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는데 저도 보셨어요? 가본 건 아니었고 좀 네. 봤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특별히 더 나았는지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펜스 부통령이 그 기존에 하기 전에는 네. 카멀라 해리스가 좀 많이 우세할 거라고 봤다면 아니, 영어 방송을 그대로 들으신 거예요? 아, 뭐 짧은 영어지만 그래도 이제 분위기와 뭐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요? 아, 그렇게 정말 잘 알아듣고 이런 걸로 대단하십니다. 야, 부통령 토론을 정치 토론을 전혀 어떤 도움 없이 그냥 표정을 본 겁니다. 표정을. 예. 표정 네. 보고 맞추는 게 어디 있어. 뭐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어느 한쪽이 보기에는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이슈로 보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15일에 일단 예정이 되어 있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완치가 됐다는 판결이 나야지만 될 것 같지만 일단 15일에 예정된 대통령의 2차 토론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때까지는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국면은 좀 지속되는 모습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 이벤트들은 좀 일단 끝났죠. 끝난 상황이고 당장 다음 주부터 미국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네, 네. 일단 13일 기준으로 해서 존슨앤존슨을 시작으로 해서 뭐 네.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금융주들, 바이오 제약회사들 실적 발표 있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좀 실적 시즌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좀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뭐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개별 기업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네. 좀 미리 뭐 프리뷰도 해보시고 좀 서치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뭐 실적이라는 건 이제 분기별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금액들을 투자하는 이런 기관들, 뭐 투자은행들 이런 데가 야 유동성 장세래, 유동성 막 하고 야 이제 실적이라는데 실적 막 몰려가고. 또 이렇게 막 무슨 테마래 뭐 이러면서 막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이라는 게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될 실적 시즌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 네. 모든 실적 시즌은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거는 항상 옵니다. 항상 매 3개월마다 실적 시즌은 네네. 오는 건데 네. 이제 이번에 제가 그래도 조금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4분기 가이던스 얘기할 거고 혹은 이제 2021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얘기를
할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지난 이제 2분기 때 월마트 실적 발표도 보셨듯이 뭐 부양책의 효과가 없다면 우리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질지도 몰라 이런 식의 힌트를 좀 주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사실 저희가 대선이라든지 뭐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에 많이 이제 좀 매몰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런 쪽 말고 네. 이제 지금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코멘트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특히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많이 감해진 3분기의 기업들이 네. 어떻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가는 네. 향후 이제 경제 성장의 회복 경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이 과연 여전히 호실적을 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걔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네. 경기 회복 패스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지켜보시기에는 저는 3분기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 시즌에 우리는 그러면 내가 관심 있게 봤던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괜찮은 실적을 냈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전분기나 전전분기 혹은 뭐 이렇게 쭉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확실한 상승을 이걸 좀 내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뭐 두 개 다 말씀하신 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은 네. 발표된 실적보다는 네. 향후 가이던스 제시를 어떻게 하는지가 저한테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할 때 반드시 가이던스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성한 상황 이제 1분기 경우에 이제 코로나 임팩트 때문에 네. 대부분 가이던스 제시 안 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금부터는 아마 웬만큼은 가이던스 제시를 다시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이제 곧 다가온다. 이거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중에 좀 살펴봐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전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네. 나오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서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 반독점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 못해서 억울한 걸 왜 꼭 저랑 할 때 다 풀어놓으시려고 그러시죠?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반독점 보고서. 예, 이미 며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고요. 언론 네. 보도들도 이제 뭐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네. 당사의 의견이 어느 정도인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복점 보고서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좀 전달을 드리면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주요 기업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에 담긴 결론은 향후 예정인 각종 조사의 방향성과 근거가 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권고사항일 뿐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입법도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공화당은 별도의 보고서 더 서드웨이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 네. 또 향후 진행될 각종 반독점 조사도 불확실성 요인은 존재하나 네. 기업 자체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 현재 법사위 외에도 법무부, FTC 등 기관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네. 미 연방 독점 규제법은 반독점 행위를 법 위반 행위와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당연히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는 과징금 및 일부 시정 조치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 소송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긴 이슈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단기 이슈보다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 기술로 점유율을 확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독점 적용을 한 케이스가 별로 없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많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적인 후생을 증가시킨 케이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아마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싼 물건을 제공을 한다. 경쟁을 통해서 가장 싼 물건을 제공하면 네. 전체적인 소비자에게는 사회적인 후생이 증대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독점적 기업일지라도 설령 소비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익을 주는 거라면 그렇게 제재할 만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지금의 미국의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 장기 성장성은 지속된다고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큰 우려는 역시나 플랫폼 기업의 분할과 사업 모델의 조정 가능성 같은 것들인데 네. 이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좀 희박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희박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네. 이제 이런 외부 변수로 인한 사업 조정이 없으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의 성장 경로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분할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이제 FM스러운 규정들이 생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공정함을 따지기 위해서.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경쟁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돈과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FM 상황이 돼서 신규 진입자들도 들어왔을 때 그 FM화된 규제들을 지켜야 된다면 네. 그 규제 하에서도 누가 더 뛰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FM이라는 거 뭐예요? 뭐. 그러니까 FM과 저희가 AM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FM은 이제 규제가 정해집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쓰던 말이었는데 FM? 아, 네. 필드 매뉴얼? 뭐 그런 거죠.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약간 가라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쓰세요. 예, 좀 이렇게 편하게 하는 네. 환경을 AM 환경이라고 하면 네. 이제 좀 정석적인 환경이 들어오는 걸 FM 환경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아, 좀 규정대로 이렇게 좀 딱딱하게 그쵸, 하는 걸 이제 맞습니다. FM, AM은 이제, 조금 이게 유도 있게 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반독점 규제법들이 좀 더 디테일해질 경우에. 네.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정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닐 건데 네. 그러면 이 상황 내에서의 경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존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네. 그런 경쟁 환경에서 다시 우위를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 반독점 보고서에 대한 임팩트는 네. 뭐 우려로서 지속되고는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대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저희가 반독점 위반으로 인한 과거 사례 같은 것들도 저희 리서치에서 좀 분석을 한 걸 보면 저희가 많이 아실 거예요.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가 네. 이제 1911년에 있었고요. 네. 34개사로 분할이 됐었습니다. 34개. 네. 뭐 아메리칸 토바코도 있었고 이것도 16개사. 뭐 알코아도 한 3개사로 분할됐었고 AT&T들도 이제 17개사로 분할이 됐었는데 네. 이제 소송하면서 반대로 반독점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이제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케이스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1심 패소했다가 2심에 승소하면서 끝났죠. 네. IBM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가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기업팔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기술 지원이나 과징금 등으로 종료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그런 반독점법의 사례들은 대부분 약간 과징금이나 혹은 이제 소송에서 이제 졌거나 네. 포기하는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분할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도 어렵고 아마 뭐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이게 미국 내에서 경쟁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이 회사들 부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하게 경쟁한다고 판단을 하고 미국 내 기업이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 쪼개갖고 전 세계 뭐 2, 3위로 이렇게 3, 4위로 밀려나게 하는 일은 아마 미국이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저도 약간 그 비슷한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슈 뭐 물론 시장에서 이틀 동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반등을 주면서 뭐 장기적인 이슈다라고 네. 좀 보여진 것 같으니까 뭐 장기적인 이슈인 만큼 전혀 이제 무관심하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관심은 갖되 과민은 하지 마라.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얘긴데. 그거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앱 결제 30% 그런 거는 이제 독점 기업에 사실은 폐할 수 있으니까 인앱 결제 있잖아요. 네, 예, 구글이나 맞습니다. 뭐 애플 같은데 그런 거나 좀 못하게 해주면 우리나라 뭐 앱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네.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을 만들기까지의 투자한 비용 같은 거를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그냥 풀어준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임승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10% 정도 어떨까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10%? 저희가 지금 글로벌 합의하시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인앱 결제가 유지가 되시는 게 더 이제 저희 주주분들에게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15까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의 현 상태에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춰서 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굉장히 구글 애플 편이시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광남 연구위원께서는 구글 애플에 강력하게 경도돼 있다. 아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알겠습니까? 겁니다. 예. 네. 하긴 또 애플이나 구글 저 주식 사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네. 다른 걸로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아 예. 네. 하여튼 뭐 그
내용, 그 반독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앞으로도 지켜보자. 대신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큰 데미지가 이 회사들에게 갈 것 같지는 않다. 막 회사 분할된다거나 뭐 엄청난 피해를 아마 주지는 않을 걸로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남은 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도 주요 경제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은 13일 화요일에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수요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15일 목요일에 좀 이슈가 좀 있는데 이때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금요일에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지표 있으니까 금주에는 또 그냥 하루에 하나씩 지표들이 좀 보실 만한 지표들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예,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주요 경제 일정까지 짚어주신 미래에셋대회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님이신데 오늘 이제 끝나고는 이제 내일 좀 쉬시잖아요. 네. 어디 뭐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아, 주말에 제가 산에 가서 좀 뭐 다른 등산을 하려고. 아, 다른 여성? 아, 아니요. 아니시죠? 아니요, 절대 아니고요. 아, 요즘 친구랑 체집 활동을 하러 갈 예정이라. 네, 등산이 요즘 굉장히 그 새로운 사랑이 싹트는 분들이 또 많다는. 제보들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등산이 건강에 굉장히 좋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또 맑은 정신으로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엔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 만나서 달러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